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. 당시 저는 만화에 빠져서 학교 갔다 만화방 갔다를 반복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. 그러던 어느 날 군대 간 저희 형이 책을 뒤지다가 형의 책에서 형이 군대 가기 전에 모아놓은 돈을 발견합니다. 한눈에 봐도 액수가 꽤 되어 보였죠. 만화책을 빌릴 돈이 없었던 저는 고민했습니다. 아, 만 원만 가져갈까? 아니야, 걸리면 맞아 뒤질 거야. 만 원 정도면 안 걸리지 않을까? 이렇게 고민에 고민을 반복하던 저는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. 만 원을 훔치기로요. 그렇게 만 원을 훔친 저는 며칠 뒤 또 형의 책을 열고 말았어요. 아씨, 만 원만 더 가져갈까? 그렇게 저는 형이 휴가 나올 때까지 모두 3만 원을 훔쳤고 그에 비례 죄책감과 두려움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. 마침내 형의 휴가 날 집으로 들어오는 형의 웃는 모습과는 달리 저는 우울한 낯으로 형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. 그리고 몇 시간 뒤 형의 방에서 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. 아! 이게 뭐야? 전 순간 망했다 하는 생각과 동시에 형의 방에 갔습니다. 무슨 일이야 형? 그러자 형은 웃으면서 제게 편지를 건네더군요.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. 찬우야, 너의 피 같은 돈 10만 원을 쓰는구나. 정말 미안하다. 이 돈은 나중에 아빠가 돈 벌어서 반드시 갚아.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.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우습기도 하고 안도감이 들더군요. 아버지,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. 사연 진품 명품.